아이고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또 저 멀리에서 또 저 응원해주러 오신 빛나는 예서 팬클럽 분들 감사드립니다. 아, 네, 여기가 또 가요제잖아요. 또 여기 참가하신 여러분들 또 좋은 성적 받으시라고 또 그런 마음으로 또 다음 곡 진주가 고향이신 담임수 선생님의 추억의 서야곡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. 그러니까 추우시니까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자 그럼 바로 다음 곡은 이 곡은 경연에서 불렀던 곡인데요.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셨던 곡이에요. 바로 도련님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무대가 이렇게 너무 밀착되면 사고의 무릎이 됐어요. 그죠? 해서 조금씩 뒤로 양보를 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.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나면은 큰일 납니다. 그죠? 그래서 우리 빅네스 사랑한다면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앵콜 안 해도 어차피 앵콜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근데 너무 밀착하시다 보면 또 사고가 나면 큰일 났습니다. 그죠? 해서 여러분의 양해를 좀 구해드리고 우리 또 빈예서 양이 이름을 왜 빈예서로 지었냐고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만은 빈예서 거꾸로 하면은 서예입니다. 서예. 우리 빈예서의 서예를 잘 써서 우리 빈예서 아버님께서 그래 가족 회의를 거쳐서 빈예서라면 어떻게 했냐 가지고 가족 종이 다섯 분이 해서 빈예서를 지었다는데 빈예서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? 별로 이름이 별로 그러네. 우리 빈예서 양 우리
아니 우리 빈예상 우리 그 감사합니다. 빈예상의 팬 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빈예상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짧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팬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의 인사. 저 멀리서도 저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저도 이제 저도 이 시간부터는 이후로는 빈 예서 외에는 절대로 다른 가수를 좋아하지 않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빈 예서양을 여러분 예뻐해 줄 만큼 앞으로 빈 예서양이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 팬 여러분에게 절대 실망하지 않은 그런 착하고 노래 잘하는 우리 빈 예서양으로 거듭되지 않을 싶은데 여러분 앵콜 있으면 앵콜 하겠는데 너무 밀면은 혹시 다칠 일이 때문에 조금 자리를 조금 넓게 해주시고 빈 예서를 정말 사랑한다면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전쯤에는 뭐 앵콜 좀 있어야 한번 한 번 더 지키겠는데 앵콜 있습니까? 아, 더 크게. 그렇죠. 이 정도는 대회가 뭐 앵콜 안 했습니까? 자, 그러면은 여러분의 앵콜의 성운에 힘입어서 빈 예상이 멋진 마지막 무대에 데미지 장착했는데 이번에는 메들리로 출발합니다. 빈서 출발!
자, 내려가는데요.